그나저나 김송의 건강 상태 심각한 건 아닐지 걱정되는데 그녀의 건강 상태는 과연? 지금 김송 씨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잠을 거의 못 주무시다 보니까 이제 숙면할 때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지방도 분해해주고 세포도 재생해주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잠을 거의 못 주무시니까 1시간 자면 일어나고 그리고 총 수면 시간도 거의 4시간 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면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갑상선 기능 저하 당뇨도 있으신데 그게 다 악화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깼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꾸 단 걸로 그걸 풀려고 하는 거예요.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으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죠. 육아에 쫓겨 단순히 잠을 제대로 못 자 힘에 부치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의사 허미숙 원장의 진단을 들으며 애써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마는 김송. 그런 아내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자신이 못내 미안한 남편 강원래.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서둘러 닦아 흔적을 없애려는 김송. 행복한 웃음 뒤에 가려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어머니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근데 약이 낫고 나서 산후갑상선도 걸리고 임신당뇨였거든요, 제가요. 근데 며칠 전에 검사했는데 아직도 당뇨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아직도 당뇨가 공복. 그러니까 임신, 아니 당뇨 전 상태래요. 그러니까 공복 전 당뇨증. 예, 네. 그거라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는 문제가 두 가지네요. 탄수화물 중독, 그러니까 설탕 중독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설탕 예. 만약에 안 쳐서 먹으면 막 짜증나고 네. 기분 나쁘고 네. 커피에 설탕 안 들어가면 막 화나요. 화나고 그러시고 지금 이제 갑상선 호르몬도 저하되고 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노산이시잖아요. 네.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출산하다 보니까 기운이 더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부종도 있으시겠어요? 네. 부종은 임신 전에도 그러셨어요. 그렇죠. 혈액순환 엔자가 항상 붙고 종아리 네. 이렇게 붙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사량도 떨어지면서 또 붓기도 안 빠지다 보니까 순환이 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진대사가 낮아지니까 또 살이 안 빠지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아이고 죄송해요.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시네. 다리가 길니까 여기 닿잖아. 날 봐봐. 앉아가지고 바둥바둥. 이렇게 하세요. 그거에다가 네. 지금 그 설탕 네. 즐겨 드시고 이제 설탕 중독. 끊으려면 못 끊겠어. 이거 두 개가 지금 문제시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혈당이 훅 높아졌다가 네. 또 안 먹으면 혈당이 뚝 떨어지고 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기분도 오락가락 하시겠어요 진짜 막 그래요. 그쵸 그쵸 저 시한폭탄이에요 지금 조금만 건드리면은